예, 안녕하세요. 지프로입니다. 아, 경치가 좋지요. 다름이 아니라 싱글과 더블의 물줄기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노즐은 안 걸을 거고 그냥 일반 고압 호스로 나가는 이 물줄기가 싱글과 더블의 차이 물량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한번 싱글과 더블의 물량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먼저 싱글 싱글 엔진을 돌렸을 때 물량과 더블 엔진의 물량 그리고 유속의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 먼저 싱글 먼저 돌려볼게요. 싱글입니다. 싱글 원 엔진일 때 물줄기 완엔진일 때 물줄기입니다. 더블입니다. 더블. 자, 다시 싱글과 더블 차이를 보여드릴게요. 다시 한번 싱글과 더블. 이제 먼저 싱글. 싱글 물줄기입니다. 자, 다음은 더블 보여드릴게요. 더블 갑니다. 네, 싱글과 더블의 물량 차이는 딱 두 배입니다. 두 배. 정확하게 두 배가 나와요. 그 다음에 이제 노즐을 걸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번에는 노즐을 걸었어요. 진짜 준설 노즐로 걸었어요. 그래서 준설 노즐, 싱글과 더블의 물량, 노즐을 걸었을 때 싱글과 더블의 물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싱글입니다. 먼저. 더블 가겠습니다. 더블. 자, 아, 더블이 아니었군요. 싱글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더블 보여드릴게요. 더블. 이제 더블 갑니다. 지금 보신 게 이제 더블이었습니다. 다시 싱글 보여드릴게요. 싱글. 싱글입니다. 자, 이제 더블. 더블 갑니다.
이렇게 싱글과 더블의 물량 압력 차이를 노즐을 걸었을 때와 안 걸었을 때 두 가지 유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그래서 혹시 더블 하려고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이거는 이제 제가 더블을 했을 때 물량과 압력 차를 좀 보여드린 거고, 이제 더블을 언제 활용하면 좋은지를 이제 그거는 이제 작업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게 더블 엔진의 장점인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후에 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지프리였습니다. 자, 더블을 돌렸을 때 압력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물이 떨었다, 물. 이제 물이 없습니다, 물. 오케이. 물을 다 쓰느라고. 자, 이렇게 더블로 돌려도 압이 잘 나옵니다.